안녕하세요, 뮤즈다육입니다. 오늘 영상은 초보다육 파파의 겨울 흙갈이 분갈이입니다. 밤낮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. 냉해 피해 없이 다육이들 관리는 잘 하고 계시겠죠? 냉해를 입은 아이들이 당장은 괜찮다 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냉해로 로제트에 상처나 뿌리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니 잘 관리하시고요. 저도 여기 남부지방 밤부터 새벽까지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지금 하우스에 난로를 켜서 온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답니다. 그런데 너무 온도를 높게 잡으면은 웃자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온도는 하우스 안의 온도를 한 5도에서 8도 그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낮에는 통풍을 꼭 해주세요. 오늘 소개할 아이는 미인 종류 중 하나인데요. 다육이 미인 종류가 참 많이 있죠. 월미인, 성미인, 도미인, 또 뭐가 있더라? 연미인, 그리고 홍미인, 살구미인, 애플미인 등등 많은 미인 종류가 있는데요. 오늘 심을 아이는 동미인입니다. 다른 미인들이 동글동글 예쁘다면 동미인은 입장이 길쭉하고 약간 길고 입장층도 많은 아이가 동미인이랍니다. 동미인은 미인 종류 중 로제트가 소형에 속하고요. 동미인이 가장 이쁠 때는 늦겨울부터 초봄까지 이쁜 빛깔을 낸답니다. 핫핑크에 오렌지빛이 섞여서 매우 이쁘답니다. 미인의 이쁜 모습을 보시려면 화분을 작게, 그리고 배합톤은 거칠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미인들의 이쁜 빛감을 보실 거예요. 이 아이는 많이 묵은 아이이니 화분은 딱 맞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심어볼 건데요.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흙이 일단은 엄청 딱딱해요. 언제 분갈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. 뿌리가 꽉 차서 딱딱한 건지 핀셋이 안 들어가네요. 뿌리가, 잔뿌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. 이 아이는 지금 공중뿌리를 내고 있는데요. 목대가 마른 건지 안 마른 건지 아직 안 마른 것 같네요. 공중뿌리를 제거해 주고요.
뿌리를 제거하려고 안 했는데 이제 스스로 죽은 뿌리들이 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떨어졌네요.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검은 마사는 굉장히 가벼워서 물 줄 때 그냥 물을 팍팍 주면은 이 검은 마사가 화분 밖으로 튕겨져 나가거든요. 그거는 물 줄 때 좀 유의하시면 됩니다. 오늘 동미인을 흙갈이를 해주면서 새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봤답니다.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